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조교, 강조교? 네. 신년 계획 세웠어요? 아니요. 안 세웠어요? 네. 아니 사실 이 신년 계획을 막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작심 3일이든 어쨌든 작심 3일도 열 번만 하면 한 달이라고 하니까. 맞네요. 맞습니다. 또 신년 계획을 진짜 많이 세우잖아요. 그 미국인들이 신년 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항목들을 가장 많이 세우는지 제가 좀 알아봤어요. 제가 추측해 보자면 미국 사람들은 뛰는 걸 좋아해요. 매일 아침 나가면 뛰어요. 노상 뛰지. 노상 뛰어요. 그래서 건강에 관한 계획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지금 영국의 인터넷 기반 시장조사 전문기업 유고브가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1년 미국인들이 새해 결심을 한 그걸 앙케이트를 했는데 보면은 금주, 절주, 그다음에 도네이션 하기 이런 게 세 개 있어. 그쵸? 너무 미국스럽다. 그렇죠.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너무 미국스럽다. 그다음에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좀 생긴 것 같아요. 집안 가꾸기. 그게 저의 계획이 될 수 있겠네요. 올해는 조금 이제 아기도 좀 크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예쁘게 좀 해보고 살아볼까 싶은데 글쎄요. 예. 그다음에 SNS 덜하기. 그리고 뭐 금연도 있었고요. 뭐 가족들하고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저축 이런 게 있었는데 재밌는 게요. 1, 2, 3, 4위가요. 거의 비슷한 항목이에요. 일단 4위가 식습관 개선. 식습관. 잘 들으세요. 식습관 아니고 식습관. 민망할 뻔했네요. 그다음에 체중 줄이기.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뭐 비타민 같은 거 잘 챙겨 먹기 위해서. 맞아. 근데 이거는 지금 전 세계 공용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1위가 운동을 더 많이 하기였어요. 맞습니다. 운동 하세요? 저는 그나마 골프를 조금씩. 골프 운동 많이 돼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요. 좀 그러네요. 그거라도 하니까 그나마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도 그렇고 사실 새해가 되면은 많이들 계획을 하는 게 건강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체중 감량하기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작년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파운드로 하면 거의 25파운드를 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뺀 건데? 네, 많이 뺐어요. 근데 뭐 단기간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막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1년 동안 했더니 뭐 빠지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아니 다이어트가 정말 그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가 이제는 좀 미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참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몸도 더 피곤하고 아프고 잠을 뭐 좀 푹 안 잔 것 같고 이런 게 체중하고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이뮨 시스템도 체중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순환이 잘 돼야지 이제 활력도 생기고 또 면역력도 증가하고 하니까요. 아니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25파운드를 뺐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유지 기간도 포함됐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그렇죠. 몸무게를 쑥 감량을 했다는 건데. 네네. 방법 좀 알려줘. 아니 근데 나 좀 알려주라. 아니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정말 제 방식대로 제 방식대로 한 건데 나는 유튜브 보면은 누워서 보기만 해. 맞아요. 안 따라하고 뭐라 그러지? 아가리였어. 근데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공복 시간. 네. 한 4시에서 5시에 저녁을 먹고요. 그리고 아침을 안 먹어요. 그리고 최대한 늦게 먹어요. 이제 아침을. 아니 그러면 11시 12시. 아니 그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어라. 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게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짜증 막 뒤척이고 다음날 피곤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점심은 먹고 싶은 걸 먹고 한 4-5시쯤에 뭐 삶은 오징어. 그리고 막 골뱅이 캔 이런 거 있죠. 칼로리 얼마 안 해요. 뭐 180, 200 이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쥐포. 그런 거 그리고 요즘에 꼬막도 캔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그냥 맨 김에 싸서 들기름 찍어서 밥 대신 안 먹고 그렇게 먹고 물을 이빨에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안 고파. 아니 이거 사실 그냥 먹기 위험한 음식이에요. 아 그래? 아 뭐가 하나 더 따라와야 맞아. 되거든. 맞습니다. 술. 맞아요. 그걸 참으셔야 돼. 그걸 못 참죠. 그래서 일단 좀 공복 시간을 그렇게라도 왜냐면 그 무슨 그래놀라 이런 거 먹고 밤에 배고파갖고 잠이 안 와요. 그치.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 꼭 운동. 아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운동. 그러니까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이요법이잖아요. 거의 뭐 80%가 식이, 그리고 뭐 15%가 운동, 또 5%가 순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김연아 씨도 다이어트 하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을 해도 그러니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운동을 하는데 아니, 이 몸땡이는 안 하는 것에 크게 개판을 느끼며 그래서 어려운 운동은 못 했어요. 왜냐면 몸이 피곤하니까 집안일을 못 하는 거야. 자꾸 눕고 싶고 낮잠 자고 싶고 막 이렇게 하면. 근데 아가씨들은 괜찮지. 운동하고 들어와서 자면 되니까. 근데 못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걷기. 빨리 걷기. 대신에 숨 쉬면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이제 복식호흡 하고 배 땡기고 이러면서 이렇게, 걷기. 그리고서는 뭐 홈트죠, 뭐 홈트 집에서 폴짝폴짝. 노력을 하는 만큼 그 결과가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저 제 생각엔 순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 림프절, 림프절 마사지 있죠. 림프절 마사지 자기 전에 한 5분씩만 해도 이게 좀 이렇게 우리 여기 부유방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부끄러운 것들, 그 부끄러운 것들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운동은 집에서 홈트 어떤 거 했어요? 홈트 뭐 땅크 부부죠. 그거 이제 다 따라하고. 땅크 부부 하고 뭐 또 뭐 했어? 그렇게 막 힘든 운동은 못 했어요. 너무 피곤해. 맞아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저 진짜 공복 시간 지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팁인 것 같아요. 음식은 좀 어떻게 좀 가려 먹는 거 있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욕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 안 가렸구나. 아니, 안 듣겠어. 아니야? 가렸어. 아, 가렸다고? 가는데 밥을 안 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탄수화물을 컷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빵은 먹어요. 그건 뭐지? 그러니까 밥을 먹을 바에 나는 빵을 먹겠다는 거지. 특이하다, 진짜. 밥은 반찬만 먹고 빵도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빵순이 아니에요? 난 빵순이는 아니에요. 뭐야. 다 처음 만나. 그러면 내가 이해를 못해. 그러면 안 돼. 아니 빵을 못 끊는 사람이 있어. 나는 차라리 밥을 못 끊을지언정 빵은 못 끊는 사람이 있어. 나는 빵은 끊을 수 있어. 아 정말요? 여긴 또 밥순이구나. 아니 나 밥도 안 먹어. 뭐 먹어요 그럼? 안 먹어요. 진짜? 난 진짜 이슬만 먹는 거 아니야? 참 있어. 저는 진짜 다이어트를 만약에 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안 먹어요. 진짜 지독하게 안 먹어요. 근데 그럼 기운이 너무 없잖아. 그래, 기운이 없어. 까먹은 것도 안 해, 운동도 안 해. 그냥 그렇게 해서 지금 유지를 하시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사실 좀 살이 붙은 상태인데 한참 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탄수화물 다 컷. 빵이건 밥이건 뭐 일절 다 안 먹어. 그다음에 라면도 안 먹어.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으면 라면을 끓여. 스프만 끓여. 면은? 안 먹어. 그러면 국물만 또 먹어? 국물만 먹어. 국물만 먹는 거, 계란 풀어서. 그렇게만 먹어. 그럼 왜 입맛 따셔요, 근데? 나 너무 티났죠? 아니, 갑자기 입맛을 나셔? 근데 탄수화물, 몰라요. 나는
못 끊겠어. 아니 진짜 이 탄수화물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러다가 탄수화물 밥 한 숟갈 딱 들어가면은 기분이 진짜 좋아져. 기분이 좋아지고 예민해지는 것도 좀 가라앉고. 근데 그렇게 한번 맛을 들이면 이제 다시 또 끊는 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아예 애초에 독하게 마음먹고 끊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탄수화물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시는구나. 아파. 아프고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뭘 해도 지금 이렇게 계속 묵직한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분들 있어요.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지 좋다는 걸 아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맛있는 탄수화물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목에 좀 정제되지 않은 것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또 찾아 먹기는 너무 귀찮고. 그렇죠. 그 너무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근데 한국은 또 좋은 게 다이어트 도시락도 많고. 아, 그런 것도 많더라. 우리는 없잖아요. 아, 있어요. 어? 제가 있어? 그래서 다이어트 그 밀, 그거를 오더해서 먹어봤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 다이어트 음식인데 미국 사람들이 한참 지금 좋아하는 그 뭐, 방탄 다이어트? 그런 도시락을 지금 여러 가지 밀프렙 회사에서 도시락 세트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몇 개씩 뭐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걸 하고 있어. 그리고 얘네들이 다 처음 오는 손님한테는 100불, 뭐 150불 이런 식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주니까 처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좀 트라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입맛에 맞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근데 이게 처음엔 너무 맛있어. 내가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지방을 많이 먹으면서 이 살도 뺄 수 있고 맛도 있고 편리하고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맛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한계야. 그러니까 단기간은 좋지만 이게 저처럼 만약에 그냥 난 단기간 너무 힘들어서 못 빼겠다. 한 1년 정도 식습관을 바꿔서 해보자 이러면 코스코에도 괜찮은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샐러드 같은 거랑 살몬 같은 거 해서 밥 없이 그냥 비빔밥처럼 해 먹고 뭐 비프 브리스킷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팁은 단맛이 나는 과일을 좀 안 먹었어요. 아,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거 지킨다고 하더라. 사과. 그래서 베리류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달콤하고 계속 땡기는 뭐 멜론 뭐 그 사과도 탄수화물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베리류만 먹고 안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사과가 70칼로리 뭐 반쪽이 70칼로리니까 공복에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단맛이 들어가 있는 과일들은 오히려 먹으면 또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막 땡겨. 땡겨. 그리고 계란, 삶은 계란. 그래서 나를 다이어트를 못하려고 그렇게 사과를 먹였구나. 제가 만날 때마다 사과 이렇게 크면 싸우더라. 나 또 좋다고 먹었지. 아니 아니. 또 사과가 또 좋은 것도 많으니까요. 그렇구나. 이제 탄수화물 컷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그 나쁜 것 중에 어지러움증이 있거든요. 맞아요. 어지러움증. 이거 진짜 견디기 힘들. 그땐 바나나. 철분. 바나나를 또 먹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게 저희 여자는 한 달 내내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또. 그럼요. 중간중간에 또 이제 한 번씩 음식 확 땡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땐 좀 먹어줘야 돼요. 먹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빈혈에 막 피부 막 늘어지기 시작하고. 그럼요. 막.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는 그렇고. 이렇게 좀 길게 잡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길게. 그렇죠. 너무 단기간에 내가 막 뺄 거야 이런 거보다. 운동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걸 운동을 어설프게 하면은 입맛만 더 좋아져. 그러면은 운동 돼지라고 하잖아. 맞아.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똑같이 아침에 운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살이 너무 잘 빠지고 예쁘게 몸이 잡혀가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 살이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그러지, 나는 운동도 하고 음식도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찌지? 그러면 자기 생활 패턴에 분명 문제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고칼로리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하면서 운동하자마자 뭐 이렇게 보충한다고 이제 단당류 같은 거 갑자기 먹을 초콜릿 하나 까먹고 막 그러면 이제 발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운동도 저는 이제 운동 한참 재밌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짐에 가서 유산소 하고 요가 가서 요가 하고 집에 와서 근력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 몸이 너무 무겁잖아요. 이게 살이 쪄서 무거운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이 무거울 때가 있어. 나는 지금 내 몸이 무겁거든.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그러면은 운동을 진짜 조금씩 조금씩 해야 돼.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은 못 해. 맞아. 몸이 좀 날렵해야지 운동도 막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말하잖아. 순환 되게 중요해요. 아, 순환. 진짜. 마사지. 이 겨드랑이 밑에랑 이 허벅지 이 가랑이 사이 이 부분 그 부분은 이렇게 뭐 아로마 오일 같은 걸로 이제 해도 되고 그냥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그냥 꾹꾹 눌러주는 거죠. 쪼물쪼물쪼물 해. 얼굴도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가 이제 쓰레기통이라고 부르는 맞아요. 이렇게 귀도 한번 잡아당겨주시고 그러면 확실히 도움. 근데 그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이제 혈색이 조금 맑아져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누워서 하는 건데. 아니, 그래도 이게 귀찮잖아. 나 이렇게 올리는 것도 힘들다고. 이게 진짜 힘들다고. 이거, 이 귀찮은 거는 진짜 나는 몸이 무거워서라고 생각하는데, 무겁다는 거는 살하고 몸무게랑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건강하게 좀. 진짜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맞아요. 거. 지금 이 시국에 건강 말고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맞아요. 틈틈이 저 그 밴드라고 하잖아요. 고무밴드 같은 거. 스쿼트. 네,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심심할 때 이렇게 여기다 끼고서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좋네요. 그런 습관을 좀 이렇게 들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스쿼트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번 들인 습관은 좀 오래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처음에 좀 귀찮고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이어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점점 이제 아니 이제 볼수록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나? 이게 다이어트가 미국이랑 한국이랑 용어 쓰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한국은 이제 살 빼는 거 이제 막 포커스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식습관을 맞아, 관리하는 맞아. 느낌으로 단어를 맞아, 많이 맞아. 쓰거든요. 다이어트라는 걸. 그래서 그냥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이제 조금 건강하게 우리 이제 또 나이도 그럼 숙연이 맞아 맞아 다이어트 그래서 모두 미국식 음식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요. 그러면 제가 그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다이어트 그 메뉴 음식 이런 거를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이 우리는 그 다이어트를 하면은 닭가슴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미국인들은 어떤 거를 좀 많이 하는지 제가 알아봤는데 제가 아는 다이어트 방법도 있고 또 모르는 다이어트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뭘까? 팔레오 다이어트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뭐야? 처음 들어보죠.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팔레오 다이어트. 이게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원시시대의 식습관을 따르는 거래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하는 건데 뭐 설탕, 유제품, 곡류 이런 거를 안 먹고 고기, 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먹는 건데 유전자 조작이 안 된 거를 먹는 게 포인트래요. 그거 한국말로 그거 아니에요? 자연식물식? 비슷한 것 같은데? 공장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을 안 먹는 거야. 가공식품을. 그것도 괜찮죠? 그래서 육류를 먹을 때는 꼭 논 GMO 요거를 확인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애킨스 다이어트라고 들어봤어요? 애킨스? 처음 들어보죠? 나 다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는 저탄수 고단백질 다이어트법의 시초가 되는 다이어트래요. 저탄고지. 지금 우리가 많이들 하고 있는 그렇죠. 그거의 시초래요. 애킨스 다이어트. 그래서 탄수화물을 피하기만 하면 된대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뭐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시도를 하는 건데 1일 탄수화물 섭취량을 20g으로 줄이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 혈당이라든지 인슐린 변화 이런 거에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대요. 그다음에 이거 이름이 되게 흥미롭다. 대쉬 다이어트. 대쉬. 이거 들어봤어요? 아니요. 뭐 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름 좋죠. 대쉬. 고혈압증을 막는 식이섬 접근법이래요. 이게 체중 감량보다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다이어트가 미국에서는 체중 감량보다는 식습관 식습관.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 증세를 완화하고자 고안된 식이요법인데 그러면 안 짜게 먹는 거겠네요? 맞아. 똑똑하다. 고혈압. 맞아. 짜지 않게 먹는 거. 슴슴하게 먹는 게 요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뒷칸 다이어트. 뒷간 말고 뒷간 이거는 조금 들어봤을 법도 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요건 4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요것도 저탄수 고단백
다이어트예요. 첫 번째는 체중 감량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체중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3단계, 4단계 하면서 감량했다가 유지했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탄수화물을 안 먹고 뭐 연어, 이것도 저탄고지군요. 고기 이런 걸 먹으면서 단계별로 가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거는 지중해식 다이어트. 이건 알죠? 근데 이런 건 오래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아요? 이거는 US 뉴스 다이어트 랭킹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 아니 살은 그만큼. 빠지지만 근데 진짜 그래. 이거는 안 빠지면 이상하지. 저렇게 먹고. 이거는 사실 그 여기저기 그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 샐러드는 이제는 그냥 눈 감고도 그쵸? 올라오면 다 지중해식 샐러드일 정도로 많아요. 뭐 치즈 같은 거, 올리브, 오이 이런 거 들어가고 병아리 들어가고 오일 뿌려서 들어가고 먹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채소를 먹는다고 꼭 살이 빠지는 건 아닌 거 알죠? 맞아요. 잘 먹어야 빠져요. 채소를 살은.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간헐적 단식 이거 아까 우리 강조료가 얘기했죠. 네, 한 방법이죠. 요것도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플렉시테리언 다이어트. 나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는 느낌이 벌써 플렉스한 베지테리언 다이어트구나 감이 오시죠? 네, 그렇게 이제 육류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먹으면서 어느 정도 야채를 좀 많이 먹는 거 이렇게 하고 또 요즘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키토 다이어트. 아까 이름이 키토. 이제 생각났어요. 키토 다이어트. 요즘은 키토 아이스크림 뭐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아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뭘 한 가지를 꾸준히 하면 효과는 다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꾸준함. 맞아요. 꾸준함이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우리 뉴욕메인님 보고 계신 분들도 신년 계획 세우셨으면은 그것 다 잘 이룰 수 있도록 좀 시도해 보시고 아직 안 세우신 분 계시다면은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 오케이. 해보죠, 뭐. 그래요. 좋아요. 해봅시다. 네.